자, 여기가 남쇼의 쇼장 앞에 정문인데요. 보시다시피 위로 쭉 해서 건물이 옆으로 이렇게 쭉 길게 늘어져 있고요. 옆에 야자수도 보이네요. 캘리포니아이다 보니까 네, 야자수가 굉장히 큽니다. 저기 선글라스는 멋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경찰 아저씨, 경찰견도 있고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사실 시끄럽고 앉을 데도 없고요. 사람들 여기 앉아서 사실 먹을 것도 없고 점심 시간인데 햄버거나 핫도그 같은 거 허접한 거 하나 먹고 저 스타벅스에서 아이스 커피나 하나 마셔야 되는 정도. 네, 그렇고 바로 옆에 힐튼 호텔이 있어요. 힐튼 호텔. 예. 사실 남쇼에 오면 이제 숙소를 정하는 게 되게 또 관건인데 사실 돈이 없으면 이제 컨벤션 센터에서 멀리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힐튼 호텔에 입성한다는 거는 부의 상징. 하룻밤에 거의 한 50만 원 이상 할 텐데 그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참 저는 언제 이런 곳에 한번 머물어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2년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때 제가 오늘 이번까지 해서 3번 왔는데 3년 연속으로 왔었는데 2년 전에 그때 한 3년 전인가요? 그냥 2년 전이죠. 2년 전에 왔을 때 그때는 거의 뭐 저희 컨벤션 센터에서 한 30분 거리에 위치한 숙소에 거의 여인숙 같은 곳에서 그것도 잘 몰라가지고 비싼 금액에 여행사 대행을 통해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해서 예약해가지고 되게 좀 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어떻게 예약해야 되는지도 알고 비행기표도 제가 직접 예약하고 또 숙소도 좀 가까운 곳에 좀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남쇼 컨벤션 센터장에서 가까운 곳에 숙소를 정하고 있구나. 언젠가 나도 힐튼에 올 날이 있겠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야자나무가 이렇게 쫙 일렬로 가는 게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전시장이 쭉 있고요. 전시장이 A, B, C, D, E까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은 저랑 상관없는 아이템들이고요. E 부스에 가면 2번 홀에 가면은 저의 좀 어쿠스틱 기타 쪽이 좀 많이 있고 테일러는 요 2층, 3층 쪽 위쪽에서 굉장히 크게 전시관을 갖고 있어요. 제가 또 나중에 이따가 또 방문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남쇼 입구장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네, 기타 치시는 분들에게 남쇼 한번 오는 게 또 이게 또 한번 좀 많은 분들이 꿈꾸실 텐데 언젠가 이 캘리포니아 지금 예, 한번 좀 같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사실. 아유, 죄송합니다. 이 한국은 지금 AI 때문에 또 멘붕이고 날씨도 많이 추운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한 20도 정도? 딱 좋은 것 같아요. 햇빛도 많이 강렬하지 않고 습도도 딱 좋고요. 여기가 왜 기타 관리 제대로 안 해도 되는지 줄을 왜 안 풀어도 되는지 잘 알 수 있는 습도도 너무 좋아요. 적당하고 아무튼 오늘 남쇼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또